해줄까? 우와! 안 그래도 내가 사실 장사가 있어가지고 결정이 쉽지 않거든. 결정이야 이거. So sweet. 됐다! 아니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데? 예산? 어! 아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뭘 추천해주지. 없는데? 아 돈이 없는데 왜 먹을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언젠간 먹을 거니 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다. 야 너 나 생각이 많은 아이랄까나. 너도 욕했더만 못 먹겠네. 아니 이렇게 구상 떨지 말고 그냥 집이나 가자. 그래. 아 선생님! 이리 와. 어? 호랑센터 방울학생 왜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죠? 아니 저 그게요 컵라면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요 돈이 없어서리 그냥 집에 가려고요. 돈이 없는데 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주 생각이 많은 아이라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아, 컵라면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더라. 여러분! 나 컵라면 먹고 싶나요? 네! 정말 진짜로 먹고 싶나요? 네! 정말 진심으로 진짜 먹고 싶나요? 네! 우와! 장난이에요 장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컵라면 사겠습니다! 어? 정말요? 그럼요 이거 컵라면 사오세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석화탄수입니까? 석화탄수가 뭐요? 카드를 주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좋은 선생님 요즘 애들은 빠르군요. 여기다 여기! 빨리 빨리! 빨리 보러 가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새로 나온 거 같은데? 야 근데 또라야 이렇게 많이 사도 되는 거야? 선생님이 컵라면을 사라고 하셨지만 딱 하나만 사라고도 막 안 하셨어. 맞네! 이것저것 다 사자! 그래! 컵라면만 사라고 하신 건 아니니까! 젤리 젤리! 아니 뭐 아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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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 근데 누나야 이거 맞아 우리? 어? 얘를 먹으려나 진짜 알았어? 난 모르겠다! 누나야 이쪽 이쪽! 샌드위치 너 같이 라면이랑 먹어줘야 되거든! 이거 샌드위치 내가 이제 눈이 안 보여서 그냥 손을 집히는 대로 집으려고! 한 번 더 사주라! 어 좋아! 제가 하나 사오세요! 아 너무 멋있었어. 아 진짜 컵다. 아 너무 멋있어. 아 고생 좀 먹으라. 나도. 아니 여러분 이게 다 뭔가요? 아 가가지고요 컵라면이랑요 또 이것저것 맛있는 거 좀 다 먹었어요. 제가요? 네. 저 컵라면 사오라고 했는데. 아 컵라면을 사오라고는 하셨지만 컵라면만 사오라고는 안 하셨기에 면접을 뭔가 털어 왔지요. 맞아요. 타라 타라 면접 타라. 아 그래요? 아니 저희 사주시는 건데 왜 쓰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사오라고 했지 준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네. 아 정말 좋단 말았네. 집에나 가자. 안녕히 계세요. 대신 제가 레그레이션을 진행해서 상품으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신나는 반가운 레그레이션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레크레이션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과 음식들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이런 음식만 먹을 수 있답니다. 다들 너무 재밌겠죠? 네! 자, 첫 번째 게임은 퀴즈 대결입니다. 상품은 컵라면이고요. 베프 또라가 처음 출연하게 된 영상은 바로 그겁니다. 어딨어요? 네. 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2년이 시간이 많아. 문제 들어갑니다. 이 영상의 길이는 몇 분일까요? 36초, 2번 12분 2초, 3번 13분 16초. 정답은 1번 13분, 1번 11분. 정확하게 1번 11분. 정답 없었나요?
맞추면 됩니다. 아, 돌려보면 선생님 이거 다 가야지. 자, 제가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앞에 나와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자,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남자 아이돌 다섯 그룹을 5초 안에 맞추세요. 야, 나머지 재료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 출발! 정답! 자, 보자. 자, 골라보세요. 제가 어떤 걸 고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조합을 저 이거요. 제 거부터 골라요? 잠깐만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넣어야죠. 단짠 단짠 조합입니다. 단짠. 제가 하나씩 머리 위에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더 귀여운 걸로 해주세요. 제가 더 귀여운 걸로 해주겠어요. 가만 있어요. 자, 돌아주세요. 자, 네. 자, 머리띠 위에 있는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성격이 어떨까나. 굉장히 듬직해. 네? 저 물어보면 될까요? 다블 TV 사람인가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캐릭터인가요? 공주여고에 출연하죠? 오! 정답! 양푼대! 틀렸습니다! 출연자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공주여고에서 비주얼로 따지자면 몇 등인가요, 이 사람이? 비주얼로는... 방울공주 다음, 소라공주 다음. 오! 정답! 전략공주! 그러면은 이것은 소름입니까? 살짝 사람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뭐야! 사람 인기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예요. 아! 정답! 돌아봐봐! 네. 아! 뭐야! 몇 글자예요? 세 글자요. 네? 세 글자요. 자, 지금 물어볼게요. 방울공주! 땡! 아! 뭐야! 자, 그러면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울아씨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본인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요? 잠시만요. 가만 봤을 때 것 같아요. 자, 또라학생한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라학생이 평상시에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답! 나 맞췄어. 석찬 PD. 이번에도 또라 학생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언니랑 고르겠어요. 후식과 재료를 같이 고르시면 됩니다. 후식?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라드릴게요. 네. 또라 학생부터 맛있어 보세요. 네. 콜라를 얼음 컵에. 아, 역시 환타지. 먹으라고 살짝 맛이 나지. 먹어볼까? 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 너무 시원하다. 야무지게 비.
비빈다 할 수 있지. 아, 그러면 제가 또 꿀팁이 있죠. 이렇게 섞은 다음에 네. 이걸 위에 넣으면 됩니다. 어, 근데 잘 섞었다. 거기다가 불닭도 술을 올리면 되죠. 여보! 아, 매콤한 아, 맛있겠다. 너 이거 못 먹잖아. 브레이크 비밀은 아. 깨와 김. 와, 진짜 피자처럼 아주 고소하게 먹을 거야. 와. 너무 아파요 사실. 이렇게 찢어서 넣어줘야 돼요. 저는 크래미를 넣는 거예요? 그럼요, 크래미예요. 이렇게 넣고 또 이게 들어가면 살짝 짜질 수가 있잖아. 이 오뎅 국물을 살짝 넣어주는 거야. 와. 이렇게 넣어. 아니 비주얼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어, 오뎅 되게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렇게. 누구 있어? 여기 비주얼 좀 보여요. 자, 완성됐으니까 먹어볼까요? 오뎅이랑 우와! 이렇게 삼양김밥을 먹고 목이 맥힐 때 딱 국물을 먹으면 국물이 이럴 수 있네. 맛있어. 와 진짜 오뎅 국물 같아. 자 그럼 이 소세지랑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요. 우와! 약간 피시방조합 같아요. 면을 넣어 먹으면 또 엄청 맛있대. 응. 어, 이거 진짜 완전 꿀조합인데? 이 계란이 또 덜 맵잖아. 맞아. 이거 같이 먹으면 맛있지. 계란의 느끼함을 또 잡아준다 할 수 있지. 와. 와. 와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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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도 조금 먹어봐도 될까나? 그래. 매운데 이렇게 했나? 응. 이렇게 해서 치즈랑 비주얼 먹으면 같이.